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슈가입니다. 생일입니다. 시민이네. 아니 뭐 다들 뭐 알람 받아? 왜뭐 요즘 라이브 하면 다들 들어오네. 아니 생일이라고 저 얘를 회사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아니 이런 거 어디 파는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한 거지 이거? 아니 고양이 인형인데 얘가 이 생일 모자를 쓰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이런 걸 팔지? 어, 좀 무서운데, 이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준비해 주셨어요. 되게 회사 직원분들이 좀 귀염뽀짝해진 것 같아요. 오늘 생일이에요. 사막이. 아, 제가 아직 생일 안 됐네. 7분 남았네. 네, 7분이 남았어. 아니, 생일이 아니야. 이응이응.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회사야? 어, 방금 퇴근. 지민이가 이제 그 음방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6분이 남았어요. 완전한 생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거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다 생일인 줄 알겠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선물을 원하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원합니다. 좀 올해 선물 뭐 받았지? 슈치타에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이 술 선물을 많이 해줘. 술막 그렇게 먹지는 않는데 잘. 작년에도 썼던 것 같은데. 원래 생일에 소원을 비나요? 생일 소원이란 게 있나? 한국 춥냐고요? 한국 좀 따뜻해졌어. 오늘 15도? 17도? 뭐 이렇게 되던데? 콘서트 준비 잘 돼가요?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라이브 연습을 들어갔는데, 제가 2016년 8월 16일 날 어거스트 D 처음 믹스테이프를 냈더라고요. 이제 이것저것 이제 막 셀리를 다 짜고 이제 듣고 있는데, 아니 나는 내놓으려 했는데 이게 너무 낯설더라고. 옛날 노래들이 내가 좀 약간 낯가리고 있어 내 노래들. 시사 다음 방송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녹화를 하는데 릴리즈 날짜를 잘 몰라요. 조만간 또 나오지 않을까요? 일이 좀 커져가지고. 형님 인도네시아 가세요? 인도네시아 가죠. 자카르타. 이제 곧 12시군요. 회사에서 준비해준 케이크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두 마리가 있네요. 회사 직원분 말로는 슈가와 어거스트 D라네요. 귀염뽀짝합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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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따따따따. 다시 불러볼까요? 5, 6,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슈가 생일 축하합니다. 아, 생일입니다. 3월 9일 생일인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케이크를 먹지 않겠습니다. 고양이 풍선을 보여달라는 분이 많으시군요. 서른인데 왜 어려 보이냐고요? 저도 의문입니다. 나이가 서른인데 말이죠. 저도 이제 6월이면 다시 서른이 됩니다. 나도 왜안 늙는지 의문입니다.
왜 머리 잘랐냐고요? 그냥 자를 때된거 같아서 잘랐어. 괜찮습니까? 근데 잘라도 막 엄청 자른 게 아니라 길긴 해요. 그래서 운동할 때 불편해가지고 머리끈을 아직도 하고 다닙니다. 뭐라 하는 거야, 저. 고맙다, 지민아. 제 등장이 너무 빠릅니다. 정말. 긴 머리가 좋냐고, 짧은 머리가 좋냐고. 저는 뭐, 저도 둘다뭐 상관없어요. 근데 제 머리 기른 거 엄마가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머리 자르니까 엄마도 아쉬워하더라고. 왜 잘랐냐고. 엄마가 긴 머리를 때 엄청 좋아했어. 긴 머리가 그 제가 관리가 힘들어요. 관리가 그 이게 세팅 안 하면 그냥 맨날 묶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도 긴데? 지금도 막 엄청 짧은 머리는 아니에요. 사실 앞 옆머리는 지금도 긴것 같아. 마리모 봤어요. 마리모 슈가 봤습니다. 30살 된 기분이요. 사실 나이 먹기 싫어요. 난 영원히 20대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영원히 24살일 줄 알았어. 화려한 머리색으로 할 생각 있냐고요? 화려한 머리색. 어때요, 여러분들? 저희 화려한 머리색을 보고 싶습니까? 뭔가 더 나이가 들면 핑크색 이런 거 하면 조금 보는 사람들이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30살 된 기분. 30. 어릴 적에 30이 되면 완전 어른이 될줄 알았는데, 어릴 적에 30살, 31살 이 삼촌들 보면 다들 진짜 어른이었거든요. 저는 아직 깬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줄 알고 포토북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포토북 처음 봅니다. 이게 풀 패키지로 나온 거 처음 봐요. 사진들은 봤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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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나. 잘 나왔네. 어머머, 뭐야? 뭐야, 이거? 잘났습니다. 잘났네요. 이게 아직 배송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제 배송이 시작됐나요? 받으신 분 있어요? 제가 보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하나, 이거 잘 나왔다. 아, 나는 그 포토카드 셀카 찍는 법을 좀 배워야 될것 같아. 한 장만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러다 아직 배송이 안 됐다고. 이거 보면 이거 영상 같은.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진 들어갔어요. 잼민윤기 들어갔어요. 잼민윤기. 재민윤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런 되게 이런 이제 다이나믹한 표정들을 잘안 하게 되는데 요청을 하셨어요. 그 옛날 화양연화 때. 몇컷 사진처럼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표정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거 LA였나? 아니 라스베가스였나? 라스베가스 끝나고 찍었구나.
다스면서 콘서트 끝나고. 밤에 뭐 하냐고요? 들어서 자야지 뭘 해.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저랑 친한 포토 실장님이 찍으셨어요. 김영준 포토 실장님이 찍으셨어요. 인스타에 그 약간 화보처럼 올라가는 사진 찍어주시는.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뭐라고요? 트위터에 뭐 어떤 사진 올라왔는데? 홀리 어떻게 지내냐고. 홀리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홀리 안본 지가 좀 되긴 했는데. 오늘 뭐 했냐고. 오늘 라이브 연습하고 지금 이 라이브 기다리고 있어. 어깨 아프냐고요? 오른쪽 어깨가 뻐근한 거. 비 올라 그러나? 여기 왼쪽 어깨 아니에요. 이게 좌우 반전돼 있어서 오른쪽 어깨입니다. 뭐 잠을 잘못 잤나? 저 여러분들 정말 투어 많은 도시 많은 나라 가고 싶습니다. 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역대급 투어 스케줄이라 많이 하고 싶어요. 밖에 비오죠. 약간 어깨가 좀 뻐근하면 비오가 오더라고. 댓글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멍해져. 아, 네, 갑자기 재밌는 댓글만.
아, 아니 갑자기 재밌는 댓글이 와서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나 저걸 알아버렸어. 아, 잠깐만. 아, 그 뭐냐? 그치, 지민 영통편에서 나왔지. 아버지 지민이랑 이야기하는데. 아니, 우리, 회사 안에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지나가는데, 토르바이토에도 애들이 영통팬싸를 하고 있더라고. 지나가서 이제, 아, 요즘 저런 것도 하는구나.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다. 이러고 있었는데,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기로는.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란 게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지? 나 수빈이 거 맞나? 아, 잘하더라, 수빈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를. 아니, 그래가지고, 내 지민이한테, 빨리 연습하라고, 너도. 빨리 연습하라고. 아미분들이, 아미 여러분들이 좀 시키면, 야, 바로 나와야 될거 아니냐고. 아이돌력 딸리면 안 된다고, 그래도, 이제. 그 연습하라고. 그런 이야기 했던. 와, 잘하더라, 진짜. 와. 몇 명, 봤는데. 아, 진짜 잘해. 지민아, 연습해, 빨리.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빨리 연습해. 지금 연습해라. 내 영통팬싸 할때 내가 걸어도 돼, 지민아? 끊을 거라며, 저 영통하면. 내 얼굴 뜨면 바로 끊을 거라며. 지민 몇 개, 지민 들어온 김에, 자, 영통 팬싸 챌린지, 오케이, 봅시다. 요즘 우리 유행을 좀 알아야 된다고. 맞네, 뭐 챌린지라는 게. 야. 이게 그거 이후로 그런 거죠? 이게 그 코로나 이후로 생긴 거죠? 영통 팬싸가? 지금 연습해라. 야, 많다야. 챌린지 어마어마하네. 기타 연주를 해달라고요? 간만에 기타를 잡아볼까? 기타 줄 사갔어, 지금. 카드 안 쳐가지고.
다친 지 오래돼가지고. 뭐야, 박씨 뭐라는 거야? 아, 들어가, 들어가, 집에 들어가. 맞추신 분 나오면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맞춰서 했어. 가사가 있네. 돌아와 술잔 앞에구나. 잠깐만, 가사 띄워놓고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작별. 그대 보내고 멀리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보 눈에 흘러 내리는
못다 한 말들 같은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의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길 그립던 말들도 묻어버리기 못한 비 온다기를 불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늦었고 12시 반입니다. 많은 분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Good night! 안녕.